세 갈래 물결이 일렁인다는 이름과 달리 삼랑진에는 강보다 산이 더 많다. 해발 670m가 넘는 만허산에 새 도로가 생긴 건 불과 2년여 전. 그전까지 이 마을은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리면 고립되기 일쑤였다. 길이 닦이면서 오가기는 편해졌지만 5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온 순분 할머니에게는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 바로 옆에서 차가 쌩쌩 지나가도 귀가 어두워서 듣지를 못한다. 겨우내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할머니가 위험한 외출을 감행한 건 쑥 때문이다. 봄이면 지천으로 올라오는 쑥은 배고팠던 시절 자식들에게 먹일 소중한 양식이었다. 지금은 배고를 걱정이 없지만 평생 몸에 밴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리는 없다. 험한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쑥과 나무를 캐던 실력은 지금도 녹슬지 않았다. 잡초들 사이에서 쑥만 골라내는 눈썰미는 10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 가시나무다, 가시나무. 그 말아가노. 그 쑥 안 뜯어도 된다, 이리 나오자. 그 이거 말하지, 발이 잠가람도 들어, 그 가시나무. 에이, 그 참말로. 사람 없을 때 이런 데 댕기다가 이제 구부리지 못 잘라고 그거 막 들어놔. 몇 해 전에는 나물 뜯다가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일도 있었다. 차가 많이 다니니까 여기서 이래가 쑥 뜯으면 궁뎅이 친 거 아픈데 차가. 뭐라카나. 길에서 쑥 뜯으면 차에 징긴다 아이가. 차 댕기면 궁뎅이 챙긴다니까. 내게 차 맡기든 말안 듣고 이제 아마 차가 이 궁뎅이 친가 본다. 궁뎅이 노모의 외출이 잦아질수록 아들의 걱정도 는다. 집 앞으로 도로가 뚫리면서 찾으러 다니는 일도 늘었다. 하지만 길도 없는 험한 산길을 누비며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던 할머니에게는 소용이 없는 소리다. 요 근방에만 미우면 거의 몇십 년을 요 근방만 돌아나기네. 요 근방에서는 갔다가 오고 저 밑에도 갔다 오고. 요 산에 있을 때는 집을 다 찾으세요? 예예. 오늘 오래 계신게. 자 근데 멀리는 못 가게 해야. 아니 혹시라도 못 찾아올까 봐. 이걸로 입을까? 아, 뭐깨 입으면 되죠. 어디가 이쁘나 안 이쁘나? 이거 이쁘다. 어, 내가 사왔다. 엄마 봄이라 갖고 겨울 거 입고 있어서 그래 갈아입자. 이걸로 갈아입어 보자. 얼굴이 더 이뻐질란가. 벗고. 자. 친정 어머니보다 더 오랜 세월을 함께 산 시어머니. 금주 씨는 일부러 엄마라고 부르며 딸처럼 군다. 엄마. 요 거울 좀 보소. 이쁜가? 이쁘요? 어? 이쁘냐고. 마음에 드는겨? 응. 나이가 들수록 화려하게 입어야 한다며 시장에서 가장 밝은 색으로 골라 사온 봄옷이다. 머리가 이게 뭐이시라. 이제 머리 빗을 줄도 모르시는 값어. 평생 꾸밀 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안쓰러워 금주 씨는 자신보다 시어머니의 외모에 더 신경을 쓴다. 안 보이시다. 예쁘다. 이뻐요. 응. 마음에 듭니까? 응. 어. 그럼 그냥 입으실래요? 응. 예, 그러세요 그러면. 옷이 커서 바꿔드린다고 해도 그냥 입겠다는 걸 보니 어지간히 마음에 드신 모양이다.
봐봐. 상이 또 안 돼. 다리가. 그거 떨어지는 건 내 못잡이 그걸 주워놔야 되는데 거기 염소니까 자꾸 이게 다리가 밀려서 그렇잖아. 그 내가 또 하나 만들어 껴야 되겠다. 시간 남아.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등장하는 해열 씨. 못하고 그냥 접어놔 버렸어. 내가 하다가 못했어. 나한테 이걸 좀 닦아야 돼. 어이, 자기는 오면 되는데. 그럼 나는 니 보고 맨날 밥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가. 어머니 자기는 왜 되는데. 나는 어제 이거 갖고 얼마나 실험을 했는데 안 돼갖고.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지. 왜 그래, 왜 그러는 건 살펴봐야지. 근데 상이가 넘어지겠다. 다리가 이봐 헐. 이거 이거 힘이 없다 엄마야. 이거 한 10년 썼겠지. 10년 더 썼지 마. 본무선님. 그것도 누가 버린다는 걸 주워왔다. 빨리 밥이나 가져와. 해열 씨네 세간 중에서는 그나마 새거다. 아이고 세상 상하고 밥맛이 있을랑가 안 가나 뭐. 밥 먹는 건 똑같지. 사주나? 꽂혀줄게. 아예 고치지 마. 그냥 한 개 사자. 안 그래도 손님들이 그 상으로 주면 다리가 이상하다 삼는다 넘어갈까 봐. 아니까지 써도 되지.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또 뭐가 왔는 거? 아. 택배도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예. 깜짝입니다. 아, 아니 아니 점심 안 자셨잖아. 바쁩니다. 오늘 바쁘다. 오늘 바쁘다. 바쁘다 바빠 지금. 밥 물려가도 없다. 늘 벌어지는 신랑이다. 제 집에 오는 사람이면 누구든 꼭 밥을 먹고 가라고 붙잡는 금주시다. 오시는 옛날에는 최고 오더러 눈이 빠이들 기다리는데 그 시절에는 옛날 우리 시절에는 그게 뭐냐 연애편지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기다리는데 지금은 이게 오는 게 겁이 나. 처음부터 금전에 관계되는 게 오면 겁나. 최고가 오면 또 무슨 돈을 내라고 들고 오는 거 그게. 편지 한 장 붙이려면 경운기를 타고 읍내까지 먼 길을 가야 했던 시절. 그때에도 연애 편지만큼은 부지런히 오갔다. 아이고 안 썼지. 그때는 등수에도 안 들었지. 물어보죠. 그렇지 안 받아봤지. 안 받고 내가 대시했는데 무슨 연애 편지. 그러니까는 지금도 내 존나 하고 내 사랑하는 해도 말 안 하잖아. 아직까지도. 밥 안 주고 그래가 있어 걔가. 밥 안 줘 약 올라서. 아 갑자기 그애 생각하니까는 연애 편지 얘기하니까 갑자기 열이 팍 올라. 아 저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기면은 밥은 안 굶겠다 싶어갖고 살랐고. 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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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차 물려도 되는데. 아이고 차 뜨거워. 물 더 타이소. 뜨거워 뜨거워. 물 더 타이소. 찬물 나올 줄 알고 내가 뜨심을 뜨갖고 왔지. 금주 씨가 살뜰히 챙기는 또 한 사람. 식구들이 모두 삼촌이라고 부르지만 일가 친척이 아닌 생판 남이다. 사람은 원래 좋으니까. 사람들이 좋으니까. 혼자 외롭게 지내니 올라와서 뭐라도 거들어준다고 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읍내에 자기 집이 있는데도 우영 씨는 갈 생각을 안 했다. 식구가 늘어나면 금주 씨가 할 일도 늘어나지만 단 한 번도 객식구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줄게요, 다시 벌써. 아니지. 내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내 식구야. 내 가족이야. 내 집에 들어오면 안 나가는 이상은 내 가족이야. 나는. 안 나가는 이상은 내 가족이야. 여기 상추도 심고 배추 봄동도 뿌리고 밭에 이제 봄이 되시니까 멋을 뿌려야지.
농사꾼인 혜연 씨에게 봄은 가장 바쁜 계절이다. 우영 씨한테 이것저것 가르쳐줘야 할 것도 많다. 새로운 강아지 같아요. 병원에 있으니까. 좀 일찍 나왔으면 좀 나은 일자리라도 있을 텐데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나오니까. 일할 게 없어요? 네, 일할 게 별로 많지 않네요. 이게 10불을 하면은 요거 그대로 골아야 돼. 반하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혜열 씨가 형님 병문안을 갔을 때다. 이야기를 나눈 건 몇 번 안 돼도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던 우영 씨에게는 거의 유일한 말상대였다. 손가락 한 마디 너무 짚어.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우영 씨는 퇴원을 한 이후로 종종 혜열 씨네 집에 놀러 왔다. 갈 때마다 한 식구처럼 대해주는 게 좋아 이곳에 눌러 앉은 지 벌써 4년. 떡 봐봐 얼마나 늘지 않았는고. 틈틈이 집안일을 거들며 농사일도 배우는 중이다. 한참이 툭툭툭 늘짜지 마고 요래 손가락을 요래 비벼 늘지 날 때. 평생 농사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 씨 뿌리는 일조차 서툴다. 한 군데 많이 나면 수북수북하게 올라온다고. 너무 많잖아 양이.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해왔던 혜열 씨의 눈에는 모든 게 어수룩하기만 하다. 상수 딴데 가가 텃밭 생기면 상수 뿌리 뭉칠 수 있겠나? 응? 그렇게 하면 돼. 딱 반았다가 내 했는데도 형식만 내가 같이 넘어 보면은 나. 언제까지 남의 집 신세를 질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혼자서 먹고 살 만큼 농사일이 손에 익으려면 아직 한참은 걸릴 것 같다. 그 사이 순분 할머니는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쑥해러 다니지 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텃밭에 종자하려고 남겨놓은 쪽파를 몽땅 뽑아버릴 기세다. 103세의 고령에도 여전히 야무진 손. 요즘 들어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잊고 사는 게 많아졌지만 살림하던 솜씨만큼은 여전하다. 엄마! 엄마! 에이, 참. 너 밥 먹자. 어머니가 어디에 있든 귀신같이 찾아내는 혜연 씨. 집 뒤쪽에 있는 텃밭에 뭐라도 심겨져 있으면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하는 어머니다. 아이고, 이 내가 참말로 기가 찬다, 기가 차. 종자라고 나와놨는데 다 뽑아먹지? 아까 요 올라가더만 열이 왔는가 봐. 에이, 참네. 응? 이 씨앗으로 나눠야지, 씨. 뭐? 씨앗이야지, 씨. 뭐라칼? 종자. 응? 모른다. 모르면 안 뽑아야지 왜 뽑노? 아이고 참네. 갖고 가야지 뽑았으면. 자 일나가 겨갑. 큰일났네. 이걸 어째야 되나. 뭘 덮고 시작하면 볼 수도 없고 가라놔도 시작 눌러보고 들어온다니까. 이제 또 집에 가면 며느리한테 좀 못해 있는 데는 좋겠다. 아이고 낭패돼 이 참아노. 많이 뽑으셨어요? 뽑으면 많이 뽑고 작게 뽑고 뭐 할 수 없지. 뭐 나만 쌤 뽑은 거로 뭐. 소중한 것이라도 되는 양 고이 품에 안은 쪽파는 말끔하게 손질된 상태다. 집에는 이미 아들이 지게 한가득 지고 온 파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손수 그 팔을 손질한 게 바로 어젠데 벌써 잊은 모양이다. 그새 어디를 얼마나 다니셨는지 주머니에서 꺼내는 쑥이 제법 된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순분 할머니 덕분에 봄만 되면 밥상에 나물 반찬이 넘쳐난다. 뜨거운 쑥을 보면 아들과 며느리는 또 한 소리 할 게 뻔하다. 이럴 때는 우영 씨 옆에 꼭 붙어 있는 게 상책이다. 쑥 뭐 하나 뜯냐고. 쑥. 쑥이가 쑥. 쑥 뭐 묵은 묵고 말만 말고 그렇지. 왜요? 묵은 묵고 안 묵은 내버리고 그렇지. 아깝잖아. 쑥국 끓지 않아요? 국 끓여주십시오. 평소에는 말이 없는 우영 씨도 할머니한테는 살갑기만 하다. 꼬맹아, 듣도 안 하나? 응. 아니, 그렇다고 어제 저녁에도 내가 먹고 오면 쓰레기통에 좀 넣었는데 저래가 나는 거 어떡하는데? 일어나라. 아니, 엄마가 나가잖아. 엄마 이거 산 좀 채워주라 했지. 손님 와서 엄마 다 같이 해야 된다. 아, 나 이거 좀 치워라, 빨리. 치워. 아, 나중에 치울게, 나중에. 이거는 그러면 이대로 나눈다. 아, 나중에 치운다고. 엄마 인터넷 뭐하고 그래? 전해갖고 인터넷 저기 중지시킬 뿐다. 어? 아. 이것만 부터 채워라 얼른. 아니 삼마. 아니. 금주씨의 협박에도 꿈쩍 않는 막내딸. 친구랑 하기로 해서 못 치워요. 친구랑 뭘 하기로 했는데? 게임이요. 학교 공부에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한 인터넷인데 허구한 날 방 안에 틀어박혀 게임 삼매경이다. 오, 어, 나 왜 이렇게 잘 맞지? 안 돼, 정신 차려야겠다. 나가도 할 게 없잖아요. 다 나무만 있고 여기서 뭘 해요. 학교에 갈 때를 빼고는 집에만 있는데도 얼굴 보기가 힘든 딸이다. 엄마 방에 가자. 춥다. 방에 가자. 그냥 이거 앉아 있지 말고 방에 가자. 우리 춥다. 들어가자. 들어서. 산에서는 해질 무렵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때부터 순분 할머니도 집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는다. 산에서 살면서 늘 그래왔던 데다 이 시간이면 며느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걸 챙겨주기 때문이다. 아, 엄마 연속고. 좋아하는 빵부터 TV 드라마까지 시어머니의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금주시다. 아무리 바빠도 드라마가 할 시간은 꼭 챙긴다. 오늘은 내하고 한 잔 먹자. 자, 나도 커피 안 마실 수 있게.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뭐 저 며느리 주는 거 다 맛있다. 맛없대라. 맛없다. 내가 주는 거 전부 다 맛없다.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뭐든 잘 드시는 게 고맙기만 하다. 엄마 나이 몇 살이고? 응? 엄마 나이 몇 살이고? 모르겠다. 이제 나이도 모르겠나? 응. 엄마 나이? 응. 몇 살이냐고? 응. 엄마 나이가 몇 살이냐고? 87인가. 87이가? 야, 맞어, 87.
87이세요? 맨날 87에 기억이 멈춰져 있으니까는. 아, 그러면 실제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103세. 나만 먹으면 많어.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이렇게 있으면 좋지 뭐. 나만 먹으면 많어.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의 나이는 87에 멈춰있다. 이대로 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금주 씨도 마찬가지다. 9살 때부터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한 금주 씨는 친정 어머니와 산 세월보다 시어머니와 함께한 세월이 훨씬 더 길다. 젊었을 때도 고생하고 내 시집 와서도 고생하고 일해주고 한다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좀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나만 많으면 많어. 아무 할 수가 없어서 나만 많으면 많어 하나. 어? 그럼 네가 편안하다. 편안 내가 편안하면 됐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게 그저 야속할 뿐. 며느리 밤에 가는 젤로 펜트라. 맞다. 며느리 바나는 젤로 펜트라 그죠? 기억이 흐려지신 후에야 며느리가 제일이란다. 첫애를 낳고 몸져 누워있을 때에도 농사짓느라 바쁘다며 밥 한 끼 물 한 잔 안 챙겨주시던 시어머니였다. 가난한 농사꾼 집에 시집와 가진 고생을 한 금주 씨. 일거리가 없는 겨울이면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만 했다. 장사를 시작한 것도 농한기를 넘기기 위해서였다. 아들 해놓게라. 안 됐어요. 현정이 현정 빨리 엄마 좀 도와줘. 현준이 빨리 나와. 사춘기인 막내딸 나이 때 금주 씨는 이미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다. 큰딸 나이에는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동생들을 거둬먹여야 했다. 이제는 부엌일에 신물이 날만도 한데 아무리 바빠도 웬만해선 두 딸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 어머니 어려운 일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우니까. 그걸 안 시키면도 시키면 다 했던데. 지금은 생각이 좀 그래. 어릴 때부터 겪었던 식모살이의 서름을 생각하면 딸들만큼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많을 때는 의자 앉아갖고 하면 빨리 못 해요. 스스로. 그럼 다리 너무 아프죠? 아프면 뭐 양되지. 적어도 딸들이 시집 가기 전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신이 도맡아 할 생각이다. 백숙집 장사를 시작한 20여 년 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온 일. 오늘은 바쁜 주말에 비하면 3분의 1도 되지 않는 양이다. 혼자서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지같이 듣다고 불문 닫았고 불로 끄다가고 숯불도 많이 없다고. 해열 씨의 하루 일과는 아궁이에 불 떼는 일로 시작한다. 불문을 열어놔야 장작이 활활 타는데 백년기라 그런지 걸핏하면 덥다고 불문을 막아놓는 금주 씨 때문에 불씨가 영 시원찮다. 풍로. 이 풍로를 하는데 아주 어릴 때 내가 닭구살도 갖고 날개도 소리 오는데
나무가 젖어가 안 탈지게나 너무 떼는 거 좀 돌려. 초가을부터 늦봄까지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아궁이에 불이 꺼진 적이 없다. 자기야. 아이고 자기고 내기고 마 저기 논나 신발 신고 나무나 가지러 갈란다. 내 좋대. 어. 맨날 물어 맨날 안 좋대. 그걸 꼭 뭐 사람이 오냐 좋다 그 마음 그 표현을 해야 되나 남자가 아이 참 그래도 한 번쯤은 어, 좋다 해줘야지 그래도 넘다 그럼 언제 응 좋다 해줄 건데 아이고 그거는 모르겠다 하는 거 봤어 맨날 하는 거 봤어 아프지만 좋다 해줄 거가 그럼 나도 안 해 엄마 내 뜨심을 또 올게 뜨심을 26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한테 사랑한단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 애정 표현이 서툰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좋아한다고 티를 내는 건 금주시 뿐이다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세상이건만 이곳에서의 삶은 시간을 거스르고 있다. 엄마 이래 세수하이소. 일일이 가마솥 물을 퍼다 날라 세수를 하고 밥도 짓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순분 할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마당에서 세수를 한다. 얼마 전까지는 금주 씨가 매일 아침 따뜻한 세수물을 시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날랐다. 혜열 씨는 산골짜기에 시집와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림에 식당일까지 척척 해내는 아내가 늘 고맙다. 일일이 말로 하지는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깊다. 집에서 키우던 산딱 몇 마리로 시작한 백숙집. 손맛이 좋은 금주시 덕에 삼랑진 일대에서 맛집으로 알려주면서 주말이면 찾는 손님이 많다. 정아, 엄마 그 삼겹치아 주세요. 큰딸 현정이에게 도와달라고 할 정도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증거다. 20살이 넘은 딸이지만 웬만해서는 집안일도 시키지 않는다. 마냥 아까워서가 아니라 힘들고 서러웠던 자신의 지난 날이 떠올라서다. 9살 나이에 시작해 20살이 다 돼서야 식모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금주 씨는 그동안 모진 구박과 매질을 견뎌야 했다. 학교에 다니는 또래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정인이 엄마 가리고 할게. 정인아 나 저쪽 거 어디 채워줄래? 정인이 엄마가 할게. 이거는 네가 정인이 못하기 쉽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힘든 일은 쏙 빼놓고 일부러 쉬운 일만 시키는 것도 딸들한테만큼은 자신이 그토록 하기 싫었던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다. 이래 많이 지저분하면은 제가 치우기가 좋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치우는 거 괜찮고요. 아니 왜야 맨날 하는 일이고 우리 딸은. 좀 힘들 치워주면 야무지게 치워줘. 딸에게는 일 대신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 식모살이 하느라 마음껏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서다. 하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큰딸을 대학에 보내지 못했다. 금주 씨의 가슴에 늘 응어리로 맺혀 있는 일이다.
보세요, 이쪽에. 요, 길 좋네, 그게. 어디요? 예. 밥대가 훨씬 지났는데 오전에 나가신 시어머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 안 오시진 않았는데 오늘은. 갈 만한 곳은 다 둘러봤지만 그 어디에도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삼촌, 삼촌, 그게 안 계셔. 먼 데까지 찾으러 나간 우영 씨도 허탕을 친 모양이다. 삼촌, 이 할머니 안 계세요? 네, 안 계십니다. 점심도 버른 채 어디로 가신 건지. 시간이 갈수록 애가 탄다. 큰일 났지. 좀 있으면 해가 지기 시작할 터다. 혹시라도 인적이 드문 산속에 들어가셨다면 큰일이다. 얼마 전에는 산속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이웃이 며칠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안 오시진 않았는데 요 근방에 있으면은. 이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금주씨다. 도대체 순분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안 보여요? 응, 안 보여. 안 계셔. 이곳에 와서 머물면 그게 누구든 객식구가 아닌 한식구라는 정마른 최혜열 강금주 부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물 걷어먹이고 자꾸만 기억이 흐릿해져가는 103세 노모를 모시며 바쁜 식당 일까지 척척 해내는 금주 씨는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 식구들이 더 애틋한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웬만해선 집 근처를 벗어나지 않는 시어머니다. 안 보여요? 응, 안 보여. 안 계셔. 103세 고령에 요즘은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다. 반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동네라 하더라도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비탈에서 넘어져 뼈에 금이 가고 뱀에 물린 적도 있다. 손님이 있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금주 씨. 엄마 찾으러 좀 가야 되겠어요. 엄마 저 밑에 있던데. 대신 남편을 재촉한다. 다른 데 안 가서 아까 내 올라오다가 봤어. 나도 안 그래도 찾으러 갈라 했는데. 그 앉아 계시가 뭐 따듬어 샀던데. 엄마 점심도 안 드셨단 말이야. 뭐 그 뜯는다고 앉아가 빠지면 뭐 되나 안 되는데. 아무 뜯는다고 쑥 뜯는다고 앉아가고 자절히 짓는 것 같아. 점심 전에 나가셨다는데 좀 있으면 해가 질 시간이다. 혜열 씨가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도 벌써 한참 전. 행여 발을 헛디뎌 오도가도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잘 일이 오셔, 여기까지. 저 오시잖아, 다. 이럴 땐 우영 씨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내 노모를 찾아다녔던 우영 씨는 한식구나 마찬가지다. 야, 잘한데 맨 떠들다 놓으면 맨은 다 퍼주고 마늘 또 이렇게 뿌리도 안 들었는 거 뽑았네. 드럽도 끊고 이거 내가 떠들었는겨? 자, 하밑에 배도 안 고픈 거 점심도 안 자시고 뭐라? 밥도 안 잡수고 배 안 고픈 배 이제 저 밑에 먼데 가지 마서. 예. 저 빛이 안 나는데 그거까지 갔다. 빛이 안 나는데 그거까지 말가면 그 숙도 들어갔지 또. 봄이 되자 자꾸만 멀리 나가시려는 어머니다. 집 근처에 있는 쑥은 이미 다 캤다.
어디 안 넘어지면 되는데, 하여튼 혹시나 상그라미 당기다 넘어질까봐. 그게 걱정이지. 넘어지면 다치는 뭐 혼자서 뭐. 이 산중에서 누가 사람이 당기나, 누가 당기나 보도 못 하네. 거기 한차 만들어 뭐 찾아야 되는데. 근데 먼 데는 안 가시는데, 옛날에 나물떠들은 댕기는 거기 있어갖고, 어디 산에 가까우면 다 제일 겁나지. 혼자서도 산에 가보면 찾도 못 하고. 엄마, 같이 가! 어머니가 온 산을 누비면서 부지런히 움직인 덕에 배골치 않고 춘궁기를 넘길 수 있었다. 멀건 보리죽에 쑥이라도 듬뿍 넣어야 겨우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시절. 시계가 5시가 6시. 혼자서 14남매를 책임져야 했던 순분 할머니에게 봄은 그런 계절이었다. 이젠 자신의 나이가 몇인지도 잊어버렸지만 기나긴 세월 동안 몸에 밴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았다. 잘합니다. 자 일찍. 순분 할머니를 찾은 1등 공신. 우영 씨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다. 이불도 위에 그 두꺼운 거 갖고 오래도 갖고 오다라고 말도 대게도 안 들어. 우리 집 식구들은 말 안 들어.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읍내에 멀쩡한 집까지 있다. 밑에 집이 안 편해? 여기 있는 것보다? 예. 왜 안 편해? 혼자 있어서?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또 3년도 잊어버리고. 잘 주무셔. 예. 금주 씨는 처음 봤을 때부터 꼬박꼬박 삼촌이라 부르며 살갑게 대했다. 가족들과 연락이 끊겨 혼자 지내던 우영 씨는 이곳에 올 때마다 외롭지 않아서 좋았다. 매번 챙겨주는 밥 한 끼는 따뜻했다. 언제든 편하게 머물다 가라며 식당으로 쓰는 방 하나도 내줬다. 가라고 눈치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몇 번을 오고 가다 어느 날부턴가 이곳에 눌러앉아 한 식구가 됐다. 얼마 전 무릎 수술을 받을 때도 보호자 역할을 해준 금주 씨 부부다. 혜열 씨는 봄비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요 비가 내릴 때 갖고 요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나무 잎하고 이런 게 떨어지가 거기가 많이 막힌다 뭐. 날 좋을 때 비누로 가 빗자리 가 한번 치워야 돼. 예. 예. 아, 예, 네, 지금 올라갈게요. 예. 어디로 올라갈게요? 수도가 겨울에 얼어 터졌는 게 자꾸 물이 새는가 봐. 그래, 그놈은 좀 바깥쪽에 버텨줘야지. 낡고 오래된 집은 비가 오면 여기저기 손봐야 할 때가 많다. 아, 이거 산에 살면은 다 해야 돼, 다. 전부 다 해야 돼. 아드벤처. 이거 뭐 갖고 가면.
뭐든 직접 수리하다 보니 비닐하우스 한동에 빼곡히 갖춰놓은 공구가 웬만한 철물점 저리 가라 할 정도다. 다 있어야 돼, 다. 어? 뭐가? 전부 다 있어야 돼. 내가 쓰는 건 전부 다 있어야 된다. 이웃집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한 통에 열일 제쳐두고 나서는 길. 저희 집에 할배집 수도 손 좀 봐주고 올게. 지금 비 온다, 비. 우산 신고 가면 되지, 뭐 장벽이 비틀 것도. 전기 끊어야 되고. 버떡 온다, 뭐 별거 아니지. 그게 싶어도. 뭐 빨리 오지나. 네, 버떡 온다, 그래. 야. 주인도 모르는 일은. 밥이라도 먹고 가면 될 것을 굳이 빗길에 서두르는 남편이 금주씨는 영 탐탁지 않다. 당장 자기 집 뒷마당에 있는 지붕이 비에 내려앉을 판이다. 비가 오는데. 불로 좀 많이 떼어놨습니까? 아, 불 많이 해놨어. 어디입니까? 지난 겨울 수도가 얼어서 터졌을 때도 혜연 씨가 해결했다.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며 터득한 기술. 돈 줘도 여기 와서는 안 해줘. 그냥 이런 거 큰일 아니고는 뭐. 그러니까 제 양반은 또 무상으로 해주잖아. 안 쇠 이거는 내가 잠가놨어. 오! 고마워요. 아이고, 삼촌 아니면 살도 못해, 이 산에는. 아이고, 뭐 커피, 커피 한 잔 갖고 떼어라 가면 안 돼. 안 되지, 그래, 알았어. 우선 이거 한 잔. 이제 남아있는 이웃은 거의 없다. 살기 불편하다며 대부분 이곳을 떠났다. 아, 또 비가 온 게 커피 맛도 좋구만. 좋을 땐다, 진짜. 조카 둘도 그러고 형님 또 형님도 이제 혼자 되는 형님도 모시고 있었지. 또 애지간은 이렇게 뭐 집 없고 좀 이렇게 힘드는 사람들은 다 와서 여기 와서 밥 먹고 살다시피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랬어도 그래 살기 힘들었어도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로 살기 힘들었어도 그 사람들 오면 다 먹이고 재우고 그러고 거서고 또 그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좀 거서고면 또 나가고 또 딴 사람 들어오고 하여튼 사람도 끝이 없어. 난 내 역시도 하고 싶다 해도 집사람이 툴덕거리면 그렇죠. 그러면 또 못하는 거지. 그게 안 되거든. 그건데 우리가 그게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이지. 30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도 최근에는 도시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다. 삼촌 비 오는데 와서 고마워요. 아이 뭐 고마워요. 야 남중에 원수 갚을게. 갑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갑시다. 예. 모두가 읍내로 도시로 떠나가도 혜율 씨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다. 한때는 딸들 때문에 읍내에 나가 살까 생각도 했지만 산골짜기에서의 생활이 익숙한 노모가 마음에 걸렸다. 편안하지. 비계보다는. 무겁나, 엄마? 무겁나? 안 무겁나? 이래도 저래도 가만히 있어라. 남들 눈에는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 50년 넘게 살아온 이곳만큼 어머니에게 마음 편안한 곳이 또 있을까. 아유, 소중한 엄마지. 안 아프고. 나가 103세가 되더라 하면 아프다나고. 이래가 생기네. 고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시간. 금주 씨가 시집 온 후로는 살림도 폈다.
예약 손님이 좀 있어요? 아직 예약 손님은 없어요. 그러면 네. 뭐 손님을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기다려갖고 쎄해, 사람이. 힘들게. 수입이 없는 농한기에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시작한 백숙집. 아주 홍가동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냥 순리대로 조금이 낮게 벌면은 좋겠지. 버는 것도 손님이 좀 많고 하면은 몸은 좀 피곤해도 그렇지만 꼭대기 살는데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리고 하면 되는가? 안 되지. 생계가 걸린 식당에 손님 하나 없어도 안달하지 않고 제 몫이 아닌 것에는 욕심 부리는 법도 없다. 지금 저 앉아 계시네. 응. 금주 씨는 걸핏하면 대문 밖을 내다보는 게 버릇이 됐다. 닭도 안 치러 가야 돼. 시어머니가 잘 계시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 편히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만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순분 할머니. 요즘 들어 발길이 잦은 곳은 집 바로 건너편에 있는 커피 자판기다. 백숙집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마련한 자판기지만 순분 할머니만큼 자주 이용하는 손님은 없다. 아들과 며느리가 쑥 캐러 다니는 걸 말릴 때마다 달달한 커피 한 잔으로 무료함을 달랬다. 좋아한다고. 만나요, 깨물고. 그새를 못 참고 시어머니를 찾아 나선 금주 씨. 엄마! 배수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좀 이따 밥 먹어야지.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아니... 천산 백산 파는 가서 누가 알아줄까나. 맞지? 어? 예예예. 예, 예. 할머니. 예? 천산 백산 파는 가서 누가 알아줄까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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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오래 살아래. 우리 엄마 마냥 빨리 돌아가시지 말고 오래 살아래. 아이고 오래 살아 뭐로. 아이고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래. 갑시다. 오래 살아서 뭐하노. 죽어지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죽어지면 그만이니까 오래 살아야지. 갑시다. 딸처럼 편하게 대하시라고 일부러 호칭도 엄마라고 부른다. 엄마, 커피 한잔 드릴까요? 좀 전에 커피를 마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이다. 한 번은 내가 이제 본다고 커피 잔을, 이 빈잔을 딱 시알리 보고 나갔는데 갔다 오니까 한 10잔 정도 커피잔이 비더라고. 밤에 안 주무시니까 안 돼. 예, 고맙습니다. 엄마, 오늘 커피 잘 씻는겨? 커피? 예. 오늘 처음이다, 이거. 아, 그거 처음이요? 이거 처음이라고? 진짜 처음이다. 진짜 처음이라고? 불과 몇 분 전의 일도 깜빡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숨기시는 건지
며느리도 알 길이 없다. 오늘은 장날인데 또 장에 한번 부터 갔다 와야 안 되겠네. 신발이 어디 갔어? 털신 그거 신고 가면 되겠네 뭐. 맞다, 이게 최고다. 가자. 집에 있을 때나 외출할 때나 별반 다르지 않은 복장. 삼촌아 갔다 올게. 오늘은 삼랑진 읍내에 오일장이 서는 날이다. 손님이 없을 때 서둘러 다녀와야 한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부부가 함께 외출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우영 씨가 있어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고 딱히 힘든 것도 없다. 금주 씨가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변변한 길조차 닦이지 않은 산골짜기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식구가 살았다. 보자. 지금 그때는 보자. 아주버님, 아들 둘, 엄마, 우리 식구 이래면 벌써 6명 아니다. 6명. 조카, 우리 또 여동생 저기 딸내미. 여동생 저 신랑 지구, 각시 다 있었지 뭐. 대영이네. 대영이 아참 대영이 그러니까 10명이 넘지. 아픈 시아주버니에 어린 시조카들까지 결혼하자마자 10명이 넘는 식구들을 뒷바라지한 아내다. 자기야 같이 한번 다녀보자. 얼른 갔다 와. 그러면 이래라 아쉬운 딸은 이래라도 같이. 안 해. 같이 뭐 이제 집에 있는 것도 내 같이 있는데 여 옷이라도 따로따로 좀 다녀야지. 집에서는 다 해주잖아. 내가 해달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왜 안 해주는데? 아, 새삼시니 뭐 그래 사는 마. 됐나? 안 나봤나 나무시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나란히 걷는 것조차 질색하는 무뚝뚝한 남자. 결혼하자고 먼저 말을 꺼낸 건 금주 씨였다. 홀어머니의 조카들까지 혼자서 건사하는 노총각이 측은해서였다. 이거는 무슨 꽃이냐? 이거 복숭나무 꽃 아니야? 복숭나무 아니에요. 복매? 농사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 금주 씨가 천생 농사꾼인 혜열 씨를 만나 지난 26년을 함께 산 것은 사랑 반, 동정심 반. 자신이 도와준다면 혜열 씨가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이거나 싫고 있어라 그러면. 고생도 겪어본 사람이 안다고 힘들게 사는 남편의 심정은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었다. 9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한 금주 씨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그 세월은 연로한 시어머니와 어린 시조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헛떡 살아, 헛떡. 엄마가 갖다 주거라. 그 이 맛있는 호떡을 왜 안 사? 무엇보다 14남매 중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가족을 챙기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다. 둘이 함께라면 덜 외롭고 덜 힘들 것만 같았다.
어머이. 어머니는 또 어딘가에서 쑥을 뜯다 온 모양이다. 양자씨, 호떡을 사갖고 왔거든. 뜨거운 게 시카가가 자셔. 구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아, 뜨거워. 응. 응. 요건 냉장고에 갖다 놨다가 자셔. 장에 가갖고 사고 왔다. 응. 장에 가갖고 사고 왔다. 응. 호떡 누가 사갖고 온노? 몰라. 호떡 누가 사갖고 온 거 모르나? 호떡? 응. 모른다. 그럼 누가 주던 호떡? 몰라. 에이. 큰일 났다, 이제 아들도 모르고. 조금씩 조금씩 자서. 호떡 맛있나? 맛있다. 응, 맛있나? 아들이 장에 가서 사갖고 왔다, 엄마 줄라고. 응. 그렇게 잡수사. 응. 아유, 이제 아들이 호떡 사다 주는 것도 모르고 큰일 났다. 시간이 흘러 세상 만사 다 잊어도 아들만큼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 이런 거 끌고 가면 되지, 가는 거. 뭔데? 응, 최현준이는 늦어가 너 땡땡이까지 했다. 아, 여기 있거든. 엄마하고 가는 나무 끌고 가라. 자. 아궁이에 뗄 장작을 줍는 일에 두 딸도 거들고 나섰다. 야, 너 이거 안 아파 봐. 어, 안 아픈데.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나무하러 다닌 딸들이다. 산가치가 슬피 울면 가치가 울면 오늘은 반가워 손님이 오시려나 손님이 오시려나. 아빠 근데 그 노래 부르면 힘이 나?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고 혼자서 산에서 나무하니까 나무하는 힘든 것도 달래고 그렇지. 기다려도 서울 간 그 사람은 오지를 않네. 아빠도 외로운 시절이 있었어? 있었지. 아빠도 산골에 여기 엄마 할머니하고 살면서 총각 시절에 살 적에는 외로운 시절도 있었지. 됐는데. 그냥 엄마 만내고 현정이 놓고 그렇게 사니까 이제 안 외롭지. 왜? 우리 딸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있으니까. 평생 이 산을 오르내렸던 혜열 씨다. 8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나뭇가지를 꺾고 도토리를 줬다. 커서 지게를 질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거의 매일 혼자 나무하러 다녔다. 허구한 날 반복되는 고된 일상에 작은 위안이 되어주던 노래. 아내를 만나고 두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산을 가득 메우던 노래소리도 잦아들었다.
해. 안 무겁나? 무겁어도 그래 해야지. 그놈 묻잖아. 아빠는 학교 대학은 안 얻어. 지게 대학교는 나왔거든. 아빠는 지게대 나왔다 해. 지게대. 그래 지게대. 지게대학교. 가족들이 생긴 뒤로는 산골짜기에 살아도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았다. 혜열 씨에겐 그때가 진정한 봄날이었다. 예쁘지? 이거 선물이야. 어? 첫째 딸 현정이는 가족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됐다. 집에 가야지. 아들이 나이 마흔에 처음 본 자식. 나 누구? 현정이. 현정이. 현정이 이쁘나? 나 이뻐? 이뻐. 나 이쁘나? 이뻐. 할머니도 예쁘다. 동네에서 혜열 씨는 딸 바보로 소문이 자자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병원 예약 좀 하려고요. 최현정. 아니에요, 엄마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금주 씨에게 현정이는 늘 아린 생손이다. 예, 최현정. 불 태워줄까? 아니. 이쁘구만. 넌 말하러 왔대 또. 그래, 눈 안 보자. 싫어, 왜? 야, 네 눈에 저거 끼었네. 아, 상관 쓰지 마라. 엄마, 그런 것은 끼지 말랬잖아. 눈 나빠진다고. 그거 끼었는가 싶어갖고. 엄마가 하는 말에 유달리 예민하게구는 현정이. 네, 그런 거 끼우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거 끼워야 되는 거 말든 거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딸이니까는 엄마한테 상관을 해야지. 별거 아닌 일에 자꾸만 목소리가 높아진다. 눈이 나쁜데 엄마 뭐 내 저런 거 렌즈 끼운다 엄마 뭐 맨날 뭐라 하잖아 니 보고. 아니 그래 렌즈 끼우는 거 말든 엄마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 내가 내 눈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리고 잠깐 끼는 것도 안 되나. 성인이 된 딸에게 금주 씨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건강을 해치는 사소한 일도 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안 가까지 그러면 예약하고 안 가서 물어볼까? 아니 내가 21살인데 엄마 무슨 상관이냐고. 나가라고. 자꾸 어긋나기만 하는 엄마와 딸.
아니 내가 21살인데 엄마 무슨 상관이냐고 나가라고. 언제부터였을까 늘 밝고 애교 많던 첫째 딸은 웃음을 잃었다. 니는 짜증나지 엄마는 속이 다 터질락한다. 현정이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소리를 금주 씨는 다른 엄마들에게서 들어야 했다. 그저 살아나 주기만을 바랐던 딸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상처. 억장이 무너지는 걸 애써 참으며 엄마에게 속내를 털어놓기를 기다렸지만 딸은 그 후로 화만 냈다.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또래 애들처럼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니까 좀 속상하죠. 현정이는 평범한 딸이 아니다. 어릴 때 몹쓸 병에 걸려 죽다 살아난 딸이다. 내 가슴이 아픈 딸. 내 가슴이 아픈 딸. 남들처럼 아기를 놓을 때 남들처럼 안 아프게 낳았으면은 현정이가 그런 마음의 고통도 안 겪었을 텐데 아프게 낳아줬으니까 내가. 늦게 본 첫애라서 더욱 각별했던 현정이는 6살 때 신경 모세포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왼쪽 눈두덩이에 생긴 악성 종양, 한마디로 암이었다. 작고 여린 몸으로 대수술을 받고 어른도 참기 힘들다는 항암 치료만 13번을 받았다. 어쨌든 저거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 주사만 갖고 오면 안 한다고 울어. 침대에 누워서 지도 고통스러워. 나 보는 나도 고통스럽고 울어. 울어도 해야 되는 거니까 나서야지. 나서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저 현정이만 살려달라고 속으로 매일 그랬지. 간단쟁이였던 막내딸은 친척집에 맡긴 채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장사도 접고 치료에만 매달리느라 여기저기에서 큰 빚도 졌다. 매일 가슴을 치며 힘들게 살려놓은 딸인데 언제 또 암이 재발할지 몰라 금주 씨는 늘 애가 탄다. 다음 날 봄이 완연한 줄로만 알았는데 난데없는 폭설이 내렸다. 이거를 이렇게 깔아주면 요에 발판이 있으니까 덜 미끄럽지 장판 위에보다. 에이그. 덜 미끄럽지 바보. 예전에는 이 정도로 눈이 오면 산골짜기에서 몇 날 며칠씩 고립되기 일쑤였다. 아 이거 20cm도 넘겠다. 녹음해서 내려가 쌓여갖고 한 20cm 어찌 싶다. 눈이 엄청 많이 온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많이 온댔는데 눈. 비 많이 올 때는 우리 맨날 나오잖아 밤에 자다가. 그러니까 눈이 오면 지붕이 내려앉을까 비가 오면 세간이 떠내려갈까 산속에서 살려면 항상 부지런히 대비를 해야 한다.
시집오고 또 얼마 안 돼서 많이 오고 해갖고 올라왔다가 고립대 우리 집에 다 재워주고 그래갖고 아침에 헤매갖고 그래 보냈는데, 네. 그냥요? 그럼요. 왜요? 그냥. 그 어째 돈을 받는 거. 간밤에 내린 눈에 별탈은 없는지 한 바퀴 둘러보고 오니 평소보다 아침 준비가 늦어졌다. 아이고, 쭈쭈쭈쭈 이뻐. 아, 그냥 이쁘니까. 뭐 때문에 두드리셨어요, 아까는? 요간 내놨는 거 자기가 피워갖고 시크갖고 물 담아다 놓네. 그래, 이쁘지. 그럼 내일 한 가지 줄잖아요. 여왕단 입회하셨다고 그러겠지. 맞잖아. 내일 한 가지 줄잖아. 그러니까 이쁘지. 어우, 춥다. 아이고, 또 학교나 가보자. 학교를 매일 출근하시네요. 마 세상 없어도 천하 없어도 마 학교부터 해결로 해야 일가가 시작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마 세상 없어도 학교가 아니니. 혜열 씨가 고등학생인 막내딸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 금주 씨도 장을 보러 따라 나선다. 읍내로 가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집에서 4km 이상 걸어가야 한다. 일부러 비틀하긴 않았다. 얘는 쟤보다 같이 다녀야지. 같이 갔다 와야 차가 한 번이라도 덜 내리가지. 삼촌 갔다 올게. 네. 할머니 어디 저기 미끄러운 데 가는가 잘 지켜. 네. 딸의 등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당부까지 해야 비로소 발길이 떨어지는 금주 씨다. 가뜩이나 시간을 지체했는데 낭패다. 차가 빠져 큰일 났네. 얘 빼줄게. 어디 가도 뭐한다. 이제 이어서 빼내야 된다. 저 대이 갖고 와. 미끄러운데 저 아저씨 왜 빼내. 아이고 눈 오면은 이래. 좋은 집 타고 갔으면 싶지만은.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마냥 손 놓고 있을 혜열 씨가 아니다. 아, 현진이 내리라 그래. 아빠 다 땡기내야 된다. 내릴 때 좀 보고 내리라. 이런 신발 봐봐, 대봐. 한쪽 다 묻었잖아. 이래갖고 학교를 왜 가는 거? 50년 넘게 산에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 학교 늦겠다 이제.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빠 차가 우리 마당에서 빠져갖고 늦게 왔다 해라, 알았지? 내가 오늘 안 간다고 했다. 쌤 봐준다고 안 가고. 아, 학교 안 와도 봐주는 거예요, 현중이는? 눈 온다고 하면 알겠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처리는 내거다. 산 위에는 폭설이 내렸는데 산 아래에는 비에 젖은 흔적조차 없다. 차로 30여 분 거리에 불과한데도 확연히 다른 온도차. 학교 교문 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걸 보니 현준이만 지각한 모양이다. 우리 차 매약국 구경 가자. 언덩이 차 못 넘어갈라나? 야, 그쪽은 다 넘어갔겠지. 가자. 가자. 그건 차 가나? 아, 가자. 알았지? 가서 부친 게도 묻고. 야, 오면 네 혼자 오면 되지. 내까지 오게 하지 마라. 나는 같이 이래야 와야 된다, 같이. 나는 이래야 된다. 같이 돌아다녀야 된다. 오늘 일 뭐 한다. 네, 대모한다. 닭누부가 관일난다. 아이고, 제발. 닭누부가 꼼짝도 안 할 거다, 방에서. 이런 누부가 있으면 조용하죠, 닭누부에서. 네 혼자 삶을 살아봐라. 너 혼자 누바가 있고 심심해서 살지도 못하네. 일하면 되지, 뭐 심심하게 뭐가 심심해. 일하면 뭐 집에 뭐 옆에 많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말은 그렇게 해도 아내가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혜연씨다. 예정이 없던 나들이에 금주씨는 신이 났다. 이렇게 둘만 외출한 게 얼마만인지 모른다. 아이고, 참. 가자. 자, 온다. 빨리 온다. 가서. 가자, 그래. 평소에는 나란히 걷는 것도 남세스러워서 싫다는 혜연 씨가 오늘은 어쩐 일로 인심이 후하다. 좋은데. 평생은 꽃을 보고 봄 되면 꽃 피는 게 당연하지. 내가 꽃 냄새 한 개 맡아봐라. 얼마나 좋은 거. 나잖아. 몰라. 향기가 나는지. 봐. 내가 다시 향수가, 빼줄게. 향수가 나는 건지. 자. 딱 갖다 대봐. 낮에. 우리 고등 앞에 갖다 댄데 낮이 그럼 안 나나. 좀 모두 이렇게 좀 다니자 우리. 그러니까 됐다 마. 하는 데도 살고 살면 된다. 일로 와 앞으로. 아, 여기 잘 나오지. 이쪽이 찍어야. 내가 햇빛 때문에 눈 찌그러지잖아. 안 눈 찌그러지도 괜찮다 마. 아, 한다. 안 눈 찌그러지도 이쁘다. 벗어 봐라. 할매만은 논다니까 나 눈이. 당겼어. 아, 참네. 할매 몇 나오던.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 한 장 써본 적 없고 결혼하자는 고백도 아내가 먼저 했지만 함께 산 26년 동안 고마운 마음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제가 이거 햇빛이 비치서 그렇지. 내도 그 어두운 데나 그거 하면 잘 나와 있어. 알았어, 그럼 그냥 가자. 깐깐한 시어머니에 아픈 시아주머니, 어린 조카 둘까지 극진히 보살펴준 아내다. 성격도 뭐 왁 할 때는 그때 뿌이고 또 그게 좋은 거지. 나는 뭐 칵 토라지가 오래 안 가고 왁 할 때 그때 뿌이고 또 금방 있다가 뭐 풀어지고 하니 그게 좋은 거지. 사람이 들이다면 꼭 가슴에 담아놓고 있으면 되는가? 자기는 가슴에 많이 담아놓고 있었거든. 가슴에 담아놓고 안 있었던 나는 네가 좋다. 사랑하고. 자, 말아. 맞아. 나도 자기 네가 좋다. 그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내 사랑해줘서 이뻐. 공기 때리는 거죠. 어떡해? 그래도 좀 그렇잖아. 아, 괜찮아.
성격은 딴판이어도 천생 연분이 따로 없다. 자기는 내 애보고 왜 바보라 하는데? 내가 바보같이 보이는 거 바보라 하신 거 내가 깨? 무엇이 바보같이 보이노? 보이나, 내가 볼 땐 자기 찐도 더 바보 같더라. 그럼 둘이 다 똑같은 바보라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천생 연분으로 둘이서 살지. 팔 붙여. 그래. 예? 바보 1, 바보 2. 어. 우리 애들 건강하고 엄마 쪽이 건강하고 하면은 그걸로 행복하고 그런 거지. 첫째 건강이지 뭐. 그렇지. 제 아무리 좋은 꽃 구경도 한철이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건 가족뿐이다. 사무소 차 나갔더만 여치하고 나고 갔네. 동행 금지 해놨더만. 밑에하고 위하고 이마이 털려요. 우리 사는 동네가. 아래는 완연한 봄인데 위는 한겨울이다. 저쪽으로는 진다. 예예예. 눈 밟아라 눈. 헐뻘 마당에 뻘 그거 된다. 뭐니 뭐니 해도 집이 최고다. 무뚝뚝해도 속은 다정다감한 남편에 생판 나무로 만나 한솥밥 먹는 식구가 된 우영 씨까지. 우와, 삼촌 잘 들어. 눈 덮인 산골짜기에 살아도 따뜻한 이유다. 이전에 추운 날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마솥에 물을 퍼다 나른다. 어뜨거. 몇 해 전부터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씻는 것도 곧잘 잊어버리는 시어머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기는 것도 금주 씨의 일과가 됐다. 푹 담가야지. 발톱을 깠지. 뭐 생 거 사러 간다고 야. 그 가격표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앞에 옆에. 아니야, 일단 잡아가. 아야. 아픕니까? 아파. 아프단데. 엄마, 나 아프게 안 깎아요. 최대한 안 아프게 깎으려다 보니 평소보다 시간이 몇 배는 더 걸린다. 아직 깎겠네, 이쪽은. 야. 담근 옷이야. 손님이 부르는 소리에 금주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전전 가위를 들고 나타난 해열 씨. 뭐 이거 깎아야지. 이거 또 손톱 더 가다 나는데 내가 바람 내준다 이거 깎는다고. 그래도 며느리가 깎는 것보다 내가 깎는 게 안 아플 거다. 봐라. 다 깎이네. 이거 억지로 깎이면 안 된다만 손톱을. 발톱이 나가면 안 되는 게 발톱이 굳어도 깎아 이랬다 이가. 뭐하는데요 지금? 발톱 깎이지 뭐해. 아이고 참말로 가위로 갖고 깎는 사람이 있네. 주소. 나 손톱 깎기보다 이게 낫다.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는 내가 깎지. 아 나왔다. 나 깎이다 저쪽 발. 이쪽 발 됐다. 대기름 뭐가 됐노? 그럼 뭐, 거기 아까 아까 지나고 알뜰이 발이 두꺼운 우리 며칠 얇아야지 깎이지. 침침한 눈으로 공들여 깎다 보면 발톱 하나 깎는데 30분이 훌쩍 넘게 걸린다. 바쁘다고 대충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내 입장 당연한 거잖아. 응. 부모 뭐
모시고 살면 이러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나는. 병님 묵은 발톱 다 깎았나? 예. 아이고, 내 속이 시원하여. 에이구. 봅시다. 요 약간 더 깎이 있는데. 됐다만 나눠라. 앞뒤로 깎아가 맡겨, 그거. 아니요, 엄마가 신으면 아프다고요. 이게 티 올라와 있으면은. 아까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래가 있으면은. 밤이나 가온다. 내가 깎으면 3분도 안 걸린다, 아마. 엄마. 어? 많이 아팠어? 아팠어, 안 아팠어? 아팠어. 아팠어. 그럼 내가 약 발라줄게요. 기다려보세요. 응. 예. 나한테 깎여. 서로 자기가 잘 깎는다며 티격태격하는 아들 며느리 덕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순분 할머니. 엄매, 엄매, 우리 엄매, 엄매, 엄매. 좀 전까지 깊은 한숨을 쉬다가 아들이 불러주는 노래에 금세 표정이 환해진다. 못하려고 날 안 넘겨 오메 오메 우리 오메. 아이 엄마한테 또 불러주나 그 노래. 엄마. 어? 아들이 노래 불러주니까 어떻노? 좋다. 좋나? 어, 그러면 아들한테 노래 많이 불러주라 해라. 예. 정아. 점심도 먹고 해야 되는데 방에 있지만 바람도 좀 쉬고 하지. 하고. 그럼 점심도 안 먹을 거네. 그런데 오늘 기분이 왜 다운돼 갖고 짜증 내고 그러는데. 알아. 그래서 안 나올 끼네 방에서. 금주 씨는 큰딸 눈치를 보느라 별 말도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다. 어제부터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안는 현정이다. 어릴 때 신경 모세포종이란 암을 알았던 현정이는 부모님이 여전히 자신을 환자 취급하는 게 갑갑하기만 하다. 그냥 저를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어릴 때는 이제 좋았죠. 왜냐면 누구나 다 이렇게 관심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제 그 관심이 이제 그냥 좋은 관심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저를 계속 이렇게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관심이 이제 잔소리가 될 때? 그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책이. 한때는 나쁜 마음을 먹기도 했다. 13번에 걸친 항암 치료로 변해버린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게 지긋지긋했다. 자신의 병을 고치느라 고생하는 부모님도 안쓰러웠다. 차라리 병이 낫지 않고 이 모든 게 끝났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었다. 그때도 방 안에 틀어박혀 나가지 않았다.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왜 머리숱이 별로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유를 설명하고 나면 그냥 아 그랬구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 약점이잖아요. 그게 그걸 가지고 놀리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머리숱이라도 있으면 이제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모르니까 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굳게 닫힌 방문을 보면 현정이가 행여 무슨 나쁜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지금도 금주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혜열 씨와 친구로 지내다 4년 전부터 이곳에 눌러앉은 우영 씨까지 오랜만에 여섯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다. 시잖아. 엄마 상추하고. 방에서 두문불출하던 현정이도 한참 만에 얼굴을 내밀었다. 기다려야지. 나 이제 병원 안 다니면 안 돼? 그만 다니면 안 돼, 엄마. 안 돼. 안 돼, 지금. 왜? 병원은 안 돼. 계속 가야 돼. 그 대신 2년에 한 번씩 이제 검사 받잖아.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는 거. 이제 아팠던 것보다 병원 다니고 하는 게 더 나를 병들게 하고 더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이건 가야 되지. 안 가면 큰일 나. 나 검사를 잘 해.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 안 하면 안 돼. 혹시 막 0.1%의 확률이라도 막 그렇게 되면 어떡해? 아직 현정이는 완치된 게 아니다. 그냥 입원해 있을 때 이제 밖에 보면 사람들 이렇게 막 자유롭게 다니고 그러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 그냥 그 병원이라는 자체랑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이렇게 격리된 그런 느낌이고 사회랑 저 사이에 엄청 큰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금주 씨도 혜열 씨도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은 밤이다. 간밤에 잠도 설쳤는데 주말을 맞아 아침부터 눈 꽂을 새가 없다. 뭐라고? 밥 점심 먹었냐고? 아직 안 먹었어. 밥 먹고 가.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멋진 줄 알아도 생명이 지장 없어요. 제 집에 오는 손님이면 그게 누구라도 밥부터 먹고 가라며 붙잡는 금주 씨다. 넣지 뭐. 마이너스까지는 없고. 밥 먹고 가. 알았어. 밥부터. 아무리 일손이 바빠도 뭐라도 먹여보내야 마음이 편하다. 주막이니 의외면 마이너스 주겠노. 아무에게나 밥이며 반찬이며 마구 퍼주는 통에 혜율 씨가 텃밭에서 부지런히 농사지은 찬거리가 며칠이면 동이 난다. 좀 더 줄까요? 잔이나. 나 이거만 돼. 좋죠? 다 안 먹는다. 집이 가난해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던 금주 씨는 배고른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아홉 살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살림해주며 눈칫밥을 먹은 세월만 10년. 결혼하고 장사를 하면서 밥 굶을 걱정은 없어졌지만 베풀며 살아야 할 이유는 생겼다. 현정이 아프고부터는 내가 도움도 참 많이 받았지만은 더 이제 밥이라도 함께 대접해서 보내고 물이라도 한 잔 자식이라고 하고 보내고 그러면은 현정이한테도 좋을 것이고 나한테도 뭐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내 마음 편하자고.
큰딸 현정이가 아팠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길고 고된 시간을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맘 편히 병원에 다녀오라며 식당 일을 대신 봐주는가 하면 넉넉지 않은 형편에 기꺼이 치료비를 보태주기도 했다. 그날 오후 연락도 없이 찾아온 반가운 손님. 어, 우리 딸 왔네. 아, 딸! 금주 씨가 이토록 반기는 딸은 누구일까? 고기. 먹이면 죽겠다. 식혜 한 그릇 줘봐라. 식혜 없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 다 퍼질라면. 자기가 먼저 얘 좋아한다고 나는 이 대신 해야지. 내가. 이거 까먹구리 한 거 이거 아이가. 밖에 살게요. 그래. 지금까지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니, 엄마가 내 체력을 어떻게 아는데.